하나, 둘, 셋, 야! 어린이 청년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흡연은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아이고, 오늘은 즐거운 주말이구나. 아, 이게 얼마 만에 쉬는 어? 편안한 주말이야. 아, 요루야. 나? 아, 오빠는 어디 갔어? 오빠 어디 갔지? 그래. 놀러 갔나 보네. 아, 여보, 좋은 아침이야. 아유, 그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 보여? 아휴, 좋았어. 오늘 같은 편안한 주말에는 역시 그걸 한 대 해줘야겠지. 아휴,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이, 어디 가는데? 아, 나 잠깐만. 역시 몰래 피는 담배라니까. 여기다 숨겨놨죠. 라이터랑 담배. 아, 한 대 해볼까? 잡아보시지! 잡아보시지! 어? 잡아보시지!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 그래, 그래, 안녕. 뻐끔.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 혹시 담배예요? 아, 그럼 담배야, 담배. 아, 얘들아, 절로 가라. 냄새난다. 우와, 저거 막 영화에서 보던 영화 배우들이 피던 건데. 와, 아저씨 진짜 멋있다. 멋있다, 아유. 멋있다. 너넨 나중에 커서 이렇게 나쁜 거 하지 마라. 알겠지? 아, 너네 근데 왜 왔어? 주말에? 아, 맞다. 요리를 놀기로 했지. 들어가자. 가자. 후, 역시 담배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태기도 왔니? 그래, 그래. 야, 가자, 가자. 야, 요리야, 요리야, 요리야. 우리 왔다. 우리 왔다. 어이, 왔냐? 야스. 오늘아 수고했다 했더라. 그러면 너네 수고한 김에 오늘은 특별히 내가 아량을 베풀어서 같이 소꿉놀이 해줄게. 아량을 베풀어? 무슨 소꿉놀이야? 싫어. 안해. 아, 맞다. 아까 밖에서 너희 아빠 담배 피시더라. 아빠가? 맞아. 진짜 멋있게 피시더라. 맞아, 나도 완전 영화 배우 같았어. 어? 영화 배우 같다고? 너도 피고 싶다고? 응. 아침부터 무슨 멍멍이 소리야. 둘 다 담배 피면 몸에도 안 좋고 머리도 빠진다고. 아니야, 요루루, 네가 몰라서 그래. 어? 그래. 얼마나, 얼마나 고독한 외로운 늑대처럼 피시더라고. 어? 맞지? 얼굴 약간 고독한 외로운 늑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담배는 어쨌든 안 돼.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안 좋아? 그래? 알았어? 난 멋있기만 하던데. 담배는 정말 멋있어. 맞아. 얘네 봐라. 얘네 봐라. 엄마, 엄마. 아, 왜 그래, 요리야? 잘 놀다가. 아니, 쟤네가 오늘 집에 오면서 아빠가 영화 배우처럼 멋있게 담배 피는 걸 봤다는데 그걸 보고 계속 막 담배 피고 싶다, 멋있다 이러고 있어. 뭐? 우리 남편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따라하고 싶다고 했다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이고. 여보. 아예 빨리 자자고. 아이, 자기 전에 할 말 있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뭔데? 중요한 그게 있잖아. 여보, 혹시 아까 담배 피는 거 애들한테 걸렸어요? 아니, 그냥 뭐 담배 피고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오더라고. 아유, 그것 때문에 아까 걔네들하고 요루루 친구들하고 요루루가 아, 여보 담배 피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담배를 따라 피우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애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래요, 다 당신 때문에 애들이 담배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고요. 아이고, 아유, 아이, 이거 담배를 끊든지 해야겠네. 이거 알았어, 여보, 내가 한번 담배를 애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 아이, 그래요. 당신 때문에 애들이 담배를 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 알겠어. 아예 담배를 내일부터 끊어야겠네, 이거.
아이고, 아유. 아유, 오늘은 일요일이네. 아유. 아유, 아침 일어났으니까, 아유, 담배 한 대는 괜찮겠지. 아유, 아, 맞다. 아유, 어젯밤에 여보랑 금연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아유. 그래도, 금연하기 전에 딱 한 대만 피고, 끊어야겠다. 그게 낫겠다. 아유, 뭐야? 어? 예? 아저씨, 아, 안녕하세요. 아야. 요루루 친구들 아니니? 어, 너네 어제 집에 간 거 아니었어? 아니요. 오늘 여기서 잤는데요. 아, 맞아요. 저기 파자마 파티 했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재밌게 놀다가 이따 가렴. 예. 아이, 애들 때문에 이거 담배 피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딱 한 대만 피고 뭐 끊으면 되니까. 내가 담배만 피 딱 피야겠다. 어, 아저씨 담배 피러 가시는 것 같은데. 담배 피시는 것 같아. 따라 몰래 따라가서 구경하자. 그래 그래. 요리야, 너도 같이 가자. 담배 피시는 모습이 얼마나 영화 배우 같고 멋있는데. 맞아. 도대체 어느 종로인지 모르겠지만 너네들이 멋있다니까 한번 뭐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그래, 아저씨가 그 연기를 뿜뿜 뿜어낼 때마다 구름 과자가 나온다고. 가자, 그래도 가자. 담배는 뭐 몸에 안 좋은 거다. 야, 몸만 있으면 되지. 가자 가자. 몰라, 몸에 안 좋은 거 맞아. This is your life. 뻐끔 뻐끔 후. 뻐끔 뻐끔 후. 뻐끔 뻐끔. 아빠 담배 피어. 아이고. 우와, 멋있다. 아유. 아이들아, 왜 나왔어? 아빠 담배 피는데. 어? 아빠 담배 피우길래 구경 나왔지. 아예 구경할 게 없어. 너 이런 거 구경하니? 아저씨, 아저씨! 어. 한 번만 이렇게 시계 빨았다가 시계 뱉어봐 보세요. 빨리요! 우와! 우와, 영어 배우 같아. 아저씨! 아이들아, 이런 걸 보고 막 따라하고 막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어? 담배는 몸에 나쁜 거라고. 어? 저희 아빠 그랬는데 술 같은 건 어른한테 배우는 거랬어요. 저도 아저씨한테 담배 배우세요. 한 모금만. 아예 막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네는 나중에 커서, 어?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담배는 정말 나쁜 거고 착한 어린이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빨리 집에 들어가. 그 아저씨는 나쁜 어른이에요? 아, 난 어른이라서 필 수 있는 거야. 빨리 들어가. 아이, 이게 냄새가 프렌치 블랙인데 들어가자 일단. 아유, 아, 또 애들한테 걸려버렸네. 와, 아저씨 진짜 멋있었어. 근데 와. 온몸에 담배 냄새가 배인 거 같아. 그런가? 짱이다. 영화 배우 같아 아저씨. 에? 얘들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이, 그래. 아령하세요. 그래. 응. 아빠 저기서 또 담배 피고 있어. 맞아요. 뭐? 완전 멋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온몸에 담배 냄새가 다 배었어요 우리. 아니, 이가 크면 한다더니 씩씩씩씩. 아줌마 화났다. 화났다. 앵그리 버드. 아유, 이거만 피고 진짜 끝낸 거야. 여보! 아이고! 여보? 아니, 크면 한다는 사람이 그 세를 못 참고 또 하러 나왔어요? 아니, 크면 하겠다고 한 지 24시간도 안 지났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 이제 진짜 크면이야. 봐봐, 담배는 다 버렸다고, 어? 아, 이거 딱 한 대만 피고 이제 금연하려고 했었어. 아유, 애들이 또 봐버렸잖아요. 아유, 진짜. 알았어. 이번엔 정말이에요. 아, 진짜 이제 금연할게. 애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이거 못 산다, 못 살아. 아이, 그래. 오늘부터 진짜 금연이야. 금연. 일단은 금연을 하면 뭐가 좋은지 컴퓨터로 찾아볼까? 금연을 하면 좋은 점. 엔터. 일단 첫 번째. 입에서 나는 심한 구취가 줄어든다. 그래. 입 냄새가 나 좀 심하긴 했지. 그리고 치아의 색깔이 누런색이 된다고? 금연을 해야겠는데. 계단을 오를 때 숨찬 증상이 있다고? 아, 진짜 금연을 해야겠어. 요즘에 내가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해.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꼭 금연을 해야겠는데?
아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네. 어휴, 금전적인 절약을 할 수 있대. 그래, 그래. 오늘은 꼭 금연을 하는 거야. 아유, 근데 그나저나 벌써부터 담배 생각이 나잖아. 담배 생각이 안 나려면 아무래도 산책이라도 해야겠다. 동네 한 바퀴라도 돌면은 담배 생각이 안 나겠지.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하여 동네 한 바퀴를 10분째 뛰었는데도 하여 담배 생각이 계속 나잖아. 아유, 그면 힘드네 이거. 어이?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애들이? 역시 내 마음을 채워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뻐끔 너희들은 이거 피지 마라. 이렇게 피는 거라고. 뭔데? 이런 거 피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너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빠가 다 봤어. 너네 저희 짱댕이 갔다가 담배 피는 놀이 하고 있었는데요. 담배 놀이? 아니, 할 장난이 없어. 담배를 펴. 야, 빨리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줘. 담배가 얼마나 나쁜 건데. 네. 다음부터 이런 장난 하면은 그때 진짜 혼날 줄 알아. 이거 담배 아니야? 나무 꺼진대. 아, 그래도 안 돼. 들어가. 너무해. 이 녀석들이. 아유. 그나저나 이 막대기로 담배 놀이 하면 담배 생각이 안 날지도 몰라. 한번 막대기 좀 빨아볼까? 그냥 막대기잖아. 담배 생각 때문에 이거 너무 무기력하구만. 어이, 뭐야? 어이, 저기 우리 회사 동료 수건 사원 아닌가? 어이, 수건 사원 여기서 뭐해? 잉대리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아니, 오늘따라 담배 냄새가 좀 덜하시네요. 나 오늘 금연하기로 했거든. 아니? 지금 금연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근데 평소에 나한테 담배 냄새가 났었어? 에이, 찐하게 났죠, 맨날. 그래. 근데 담배를 갑자기 끊으시면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 괜찮으신가요, 잉대리님은? 아, 나도 약간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서 지금 동네 한 바퀴 뛰고 오는 길이야. 아휴, 우리 애들 때문에 나한테 끊으려고. 아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금단 현상 그 조심해야 돼요. 금단 현상이 뭐가 있냐면은 그 갑자기 막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손이 막 떨리거나. 수건 사원 갑자기 내 몸이 막 떨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금단 현상이야? 아니다. 마우스로 놓으면 되는구나. 마우스 때니까 금단 현상이 없어졌어. 말해봐. 아니, 그리고 또 뭐 좀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렇긴 해. 몇 시간만 안 됐을 뿐인데 벌써 매사에 무기력해진 것 같아. 그런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 단 걸 좀 먹으면서 담배를 좀 끊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수건 사원도 담배를 끊었나봐? 아유, 전 끊은 지 좀 됐죠. 근데 잉대리는 그러면 담배 끊으시면 건강해지겠네요, 그러면은? 그럼! 나도 수건 사원처럼 금연을 꼭 성공하겠네. 너도 너도 담배 생각나서 공원에 나왔구나? 그죠. 그래. 나 이만 가볼게. 조심히 들어가시죠. 수건 사원은 담배도 끊고 정말 성실한 사원이라니까. 집에 들어가야겠다. 아이고, 나도 빨리 금연해야지. 담배 끊기가 힘든긴 하나 보네. 담배를 피고 있잖아. 아이고, 여보, 나 산책 다녀왔어. 웬일로 산책이야? 밥이나 먹어요. 맛있게 먹어. 그래,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근데 너네 집에 안 가니? 이따 갈 거예요. 이거 먹고 갈 거예요. 리아가 수학여행 가더니 니네가 오네. 아니, 맛있게 먹어라. 네. 근데 아저씨. 담배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담배를 피면 어디가 안 좋냐면 담배에는 40여 종의 발암 물질이 있단다.
그리고 사천혈종의 유해 물질이 있어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단다. 그럴 수가. 그치. 아, 박사예요? 아예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폐암이 있지, 얘들아. 그럼. 무서워. 그리고 니네 잇몸이 나중 가서 이렇게 파랗게 변했지. 그래, 몰라. 그래. 아저씨 잇몸 봐라. 이 파란색이잖니. 드라큘라처럼. 우와. 우와. 우와, 멋있다. 아, 그럼. 멋 없죠, 저거는. 멋 없어. 어쨌든 담배는 절대 안 돼. 빨리 밥 먹어. 아유, 다 먹었다. 그래도 아저씨가 피는 거 보니까 멋있던데. 아예 절대 맞아, 절대 그럴 생각하지 마렴. 하여 아저씨는 먼저 일어날게. 그냥. 아 여보 잠깐만, 나 산책 좀 다녀올게요. 아이 또 가요? 그래요. 이거 밥을 먹었더니 갑자기 담배가 막 땡기잖아. 왜 밥을 먹으면 맨날 담배가 땡기는지 모르겠어. 안 되겠다. 딱 한 대만 피는 거야. 그래 딱 한 대만 말이야. 아휴, 하지만 담배를 피게 되면은 우리 가족들이 또 실망할 텐데. 아니 우리 애들 위해서라도 아니 필 수 없어. 그냥 버려버리자. 아휴, 그래 담배를 오늘 기필코 끊는 거야. 여보 나 다녀왔어. 벌써 산책을 갔다 왔어요? 아 여보! 여자가 이렇게 많네. 여보 뭐 도와줄 거 없을까? 갑자기 항상 우울했던 당신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다정해? 그냥 오늘따라 기분이 좋네. 오늘따라 뭔가 멋진데 여보? 아이고 여보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요, 금연하느라 힘들죠. 조금만 더 힘내요. 엄마! 그래 요리야 왜? 담배는 몸에 안 좋아 요리야. 뭔 소리야 아빠? 담배라니, 난 담임 선생님 이야기 하려고 한 거네. 한 건데 담임 선생님이란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거 있지. 아무튼 그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중결 사오래. 그래 알았어. 담임 선생님이 사오라고 한 준비물을 담임 선생님이요 여보 왜 그래요 정말. 내일 아침에 돈 줄 테니까 문방구에서 사렴. 알았어. 내가 왜 그러지? 어제 커피 한잔 해야겠다. 홀짝. 왜 그래? 내가 왜 이러지? 금단 증상인가? 엄마. 아이 또 왜 그래 요리야? 엄마 담배는 안 돼, 요리야! 요리야, 담배는 나쁜 거란다! 뭔 소리야, 아빠 또! 엄마! 내 토끼털 모양이 그려진 담요 어디 갔어? 담요? 그거 빨았을 텐데. 담배를 빨아? 담배 한 대 빨고 싶다! 뭔 소리예요? 담요야, 담요! 그치. 내일 유치원에 가져가야 되는데 낮잠 시간에 써야 된단 말이야. 내일 아침까진 빨래 마를 거야. 걱정하지 마. 요리야! 엄마! 아니 여보! 이제 난 담배를 끊을 거라고! 담배 끊을 거야! 그만 좀 말해! 담 좀! 알겠어? 계속 담배가 생각나니까 말이야! 뭐라는 거야! 몸에 담았다니까! 유리야 엄마 어깨에 담았으니까 침대 가서 어깨 좀 콩콩콩 두드려봐 빨리 아유 담 아니 갑자기 왜 담이 오냐고. 아유 진짜 거참. 내가 담배를 끊어서 그런가. 아유, 담배 생각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 버렸잖아.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아유 여보 왜요? 야 여보 나 아무래도 네. 잠이 안 와. 아유 금연해가지고 그런 거 거예요. 아유 이거 10년 동안 담배를 피다가 안 피니까 금단 현상이 오나봐. 갑자기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몸이 갑자기 따끔따끔 거리기도 하는 거 같고 잠도 안 오고. 아이고 이거 금연이 진짜 힘든 거구나. 그냥 처음부터 담배 피지 말걸. 안 돼!
아.